하여튼 무엇보다 이 여름철이 덥고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상한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그래서 탈이 나기 쉽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한 장염이겠거니 하고 약 먹고 말아버리는데 이게 암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증상이 워낙에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문제요? 네, 어떤 50대 여성 환자분이 장염 증상 너무 심하다 하면서 이제 입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분이 암이 진단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암이었을까요? 대장암 아닐까요? 근데 아무래도 뭐 장쪽 아니에요? 장쪽 아닐까요? 소화기관 아니, 쪽의 암 아닐까요? 뇌종양 아닐까요? 네? 갑자기 뇌종양? 이 장이랑 뇌랑 연결됐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승진 씨. 남이 땅 사면서 배도 아프고 이게 신경군과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뇌종양. 입원을 진행을 하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서 폐암이 폐암이요? 네. 네. 폐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지금 폐암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아주 점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50대 여성 환자 같은 경우는 폐문부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뭉글뭉글하게 보이는 병변이 있어서 가슴 흉부 조영제 CT를 찍어봤더니 폐암이 동반된 게 확인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염 증상과는 별개의 증상이었던 거죠. 사실 응급실이다, 암이다 이거 얘기만 들어도 설렁한데요. 네. 이거 만성염증은 어떻게 저 미리 예방하는 법은 없을까요? 아, 왜 우세요? 진짜 궁금하셔서 그래. 네, 여러분들 앞에 여름철에 이 탈수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 하나 놔드렸거든요. 네. 한번 맛보시겠어요? 네. 이거 뭐지? 레몬에다가 약간 신맛도 나고 짭짤하네. 예, 짭짤해요. 짭짤하네요. 이게 뭐죠? 네, 요게 이제 바로 여름철에 탈수 방지 목적으로 먹을 만한 탈수 방지 레몬수입니다. 셀프 링거수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먹는 걸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생수 1리터에다가 소금 한 티스푼, 설탕 여섯 티스푼 넣고 레몬즙을 반 개 정도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생수보다 체내에서 수분을 더 오래 머물게 하기 때문에 탈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충하는 데 유리한 그런 음료라고.